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라디오 만나지 않긴 참허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또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손님들을 모셔서 맛있는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땅치킨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줄 선수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 투수 최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 야기타자 오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벤 라이블리 스타팅 피처 삼성라이온즈입니다. 훈련은 다 힘든데 네. 그 중에서? 그 중에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 웨이트 트레이닝 힘들었다. 무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라간다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런닝이요? 저희 캠프 들어오자마자 테스트 하는 거 있거든요. 네. 몸을 잘 만들었나? 네네네. 확인하는 거. 네네네. 힘들었죠. 제일 등 했거든요. 아, 이거 자랑하려고. No, just getting everything ready for the season and staying healthy and making sure the body's ready to go for game one. 아, 열심히 making sure I stay healthy this year. You know, no injury and just going to be strong the whole season and all the way through the playoffs. 마음의 준비부터 확실하게 되어 있는 우리 라이벌리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머리를 좀 길렀고요. 네. 시즌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머리를, 아, 머리를 기를 때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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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르고 야구가 안 돼가지고. 아. 사장님께서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머리 자르지 말라고. 아. 길어요, 잘한다고. 혹시 기니까 공이 좀 잘 가더라고요. 자, 우리 원태인 선수 머리 관리해주시는 우리 미용사분들. 예. 숨 너무 망치지 마시고요. 네. 일단. 겨울에 겨울에 일단 부상을 시즌 중에 잔부상이 좀 많았어가지고 잔부상을 없애기 위해서 좀 몸의 코어 운동이나 이런 걸 좀 중점으로 많이 준비했고요. 올해는 일단 부상 없이 풀타임 다 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진지하다. 내가 장난했으면 좀 그냥 나와도 장난 한 명만 했으면 됐잖아. 일단 올 시즌에는 작년에 못한 10승 네, 꼭 이루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목표를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10승 하면 네. 자연스럽게 팀 성적도 좋아져서 가을 야구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만 잘하면 삼성라이온즈는 잘할 것 같아서 네, 제목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일단 이닝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한 160이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일단 생각 안 하고 이닝만 160이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I want like 20 wins with under a 3 ERA. 20승에 3점대 방을 밑으로 가져 잡고 있어. 가자, let's go, yeah. 마늘하다 넣었을 뿐인데 맛있당, 즐겁당, 땅땅 치킨. 저희가 1, 2, 3, 4, 5번으로 앞에 준비를 했어요. 이제 원하시는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약간 공평성을 위해서 세 선수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Last year paper. Hey, yeah,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라이벌 선수가 이겼어요. 네, 첫 번째로 고를 수 있는 출발자. What's your number? 오, 3! 자, 3번! 1번. 5번. 5번. 자, 우리 또 오늘 촬영을 위해서 땅땅치킨 본사에서 직접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물에 물을 빼주신 거에.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ASMR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었어. 자, 우리 라이블리 선수가 선택한 허브 순살 치킨은요, 먹기 좋게 손질한 닭다리와 오묘한 맛을 가진 허브 간장의 절묘한 만남, 남녀노소 가장 즐겨 먹는 치킨. 자, 부끄러워. 지금부터 ASMR 라이블리.
코치 어때요? How was it? I'm very good to play with him. 괜찮아. 괜찮아. 야! 왕의 왕의 왕인데요. 후라이드 끝판왕이 왕님했다. 왕! 쫄깃탱, 바삭행, 바삭함, 식감에서도 100% 봉! 네, 봉. 찍어서 맛이 아주 좋아요. 신메뉴 마늘 후라이드 달콤 짭짤한 간장에 마늘의 풍미가 더해져 입맛을 돋우는 후라이드. 마늘 맛이 장난 아니에요. 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쫀득해서 이빨 빠질 것 같아요. 일단 마늘의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양치해야 될 것 같아요. 날개 닭다리 순살 대 뼈 순살 Next Lively Cook Cider Cook Sorry Today not cook It's okay Thank you 자, 혹시 닭 먹다가 싸운 적 있습니까? 닭다리 그거 하나 남은 거 서로 먹겠다고 싸운 적.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땅땅 치킨에서 준비했습니다. 땅땅 두 달려 치킨. 아, 우리 또 채찍 선수. 야, 동시에 두 마리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좀 보리죠. 어, 이분은 잘 드시네요. 굉장히 잘 드십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고. 최진 선수는 아까 전부터 뭐 자꾸 말 시키면 자꾸 입에 치킨을 넣고 계시거든요. 어머! 맛이 이렇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제가 ASMR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ASMR을 통해서 먹은 모습 중에서 가장 이 선수가 맛있게 먹었다는 선수들을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선수의 마지막 나를 뽑아달라 발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블리 선수. They don't win. I win. I'm the winner. So pick me.
일단 우선 치킨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네, 땅콩치킨 제가 시민야구장에 야구 다니러 갈 때부터 먹었던 그런 치킨이었는데, 일단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누가 봐도 제가 가장 맛있게 잘 먹은 것 같고, 그 다음 저는 ASMR을 즐겨보는 그런 인플루언서로서, 네, 그런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호 1번, 아니 기호 2번, 네, 기호 2번, 네, 2번 원태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번호는 없었지만 3번 우리 번호는 바꾸게 생겼고요. 3번 최채영 후보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MR 처음 해봤고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치킨을 다 먹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으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 그냥 이거 줬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땅땅친구와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치킨 또 드셨으니까요. 오늘도 훈련 마무리 잘해주시고 올 시즌을 위해서 많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카메라 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팬 여러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삼촌다이즈 화이팅! 이지 오더! 땅땅 이지 오더! 올해 이제 여러분들 더 편하고 쉽게 주문하실 수 있게 땅땅 치킨을 준비를 했는데요. 앱스토어에서 땅땅 이지 오더를 검색하신 다음에 간편한 로그인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 3 sets, 허브슨 살풀 갈비. Okay. Okay. But it's really good, so be careful. If you want more, I'll order you more. 야, 치킨 배달 갈 거거든? 그냥 시켜주는 거니까 그냥 먹어.